네, 비상등의 원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. 비상등은요, 깜빡이 선이 세 선이 나오거든요. 요쪽으로 붙으면 우측, 좌측, 요쪽으로 붙으면 우측입니다. 이세 선이라 가정했을 때, 그다음에 깜빡이 비상등 스위치도 선이 세 가닥이 나와요. 그러니까 1에 붙어 갖고 1에 붙어 갖고 우측, 좌측 이렇게 되는 걸 합치는 거예요. 그러면 양방향이 들어와요. 이 12300처럼 12300에다가 비상등을 작업할 때는 12300 같은 경우는 여섯 가닥 선이거든요. 왜냐하면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세 가닥, 앞에 세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. 근데 뒤에는 앞쪽은 같이 어차피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세 가닥만 떼면 됩니다. 대부분의 차량들은 네, 세 가닥입니다. 세 가닥. 요놈도 비상등도 세 가닥, 대부분의 차량들도 세 가닥. 이세 가닥을 합쳐 주는 게 비상등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. 이거 눌리면 이세 개가 같이 합스 딱 붙는 거예요. 그래서 깜빡이 되는 거예요. 안 켜지는 것들은 이거는 전자식 릴레이라서 되는데 릴레이까지 사실 바꿔줘야 돼요. 안 바꿔주면 먹으면 안 먹어요. 네, 비상등이 안 먹어요. 아니면 딱 켜져 있어서 깜빡깜빡 안 거립니다. 그때는 깜빡이 릴레이를 바꿔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더 좋은 네. 더 좋고 더 유익한 걸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